정부가 최근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라 저소득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을 평균 9,000원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최근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의 가구당 지원 단가를 평균 8.2%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휘기,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이 있는 세대로 총 87만 8천 가구입니다. 이번 지원단가 인상으로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수급가구의 평균 지원액은 10만 9천원에서 11만 8천원으로 9천원 증가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수급 가구는 지난달 26일 오전 9시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는 오는 4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사용 기간 내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거나 사용 기간 내 발행하는 요금 고지서 차감 방식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보다 많은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에너지 바우처 신청 기간을 오는 28일까지 연장하고 지자체 복지 유관 단체들과 협력해 지원 대상 가구가 누락되지 않도록 지속 홍보에 나갈 계획입니다. 복지 TV 뉴스 이가연입니다.